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개발에서 민간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백현동 의혹. 의혹의 핵심은 부지 용도 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입니다. 개발 부지 용도가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나 상향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최종적으로 불참해 민간업체가 개발 이익을 누렸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측근인 김인섭 씨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랑 면회 왜 하셨어요? 정진상 실장과 친분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검찰은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2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등 소환 조사 당시 질문지는 각각 100쪽과 200쪽이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1원 한 푼도 이익을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특히 자신의 SNS에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를 올려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 등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설명했고, 도시공사는 사업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의 주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조사를 마친 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